자, 오늘은 특별히 무너지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역사 가운데 BC 722년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사마리아 성이 훼파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나라, 이 패망한 나라들은 약소국만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처럼 세계적인 제국도 안으로 내부적으로 썩고 병들고 그리고 또 부패하고 하니까 그 나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나라, 타락하고 부패하는 나라는 지속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또 일본처럼 여러분 한동안 잘 나갔지요. 그러나 교만해지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확산하는 나라는 결국엔 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바로 또 역사가 주는 산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나라들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져 내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했던 바로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산 교훈을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니만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입니다. 자기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침략을 해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아수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바사라 그러죠 성경에는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순으로 제국이 쭉 펼쳐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자,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예?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막 몽둥이 들고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겁만 주죠. 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엔 야단 맞는다. 한 번만 한다더니만 다음번엔 이번에 삼세판이다.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한다. 근데 세 번을 갖다 애가 잘못을 해도 그래도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엄포를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범죄 타락했다고 곧바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자들 보내셔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나라,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로보암 이후로 수없이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 백성들조차도 대다수가 범죄하고 타락해 갔을 때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그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같았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나안 땅의 많은 거민들을 내쫓아버리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그 말씀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만 아니었다고 하였더라도 하나님이 덜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멀리멀리 떠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전해주신 그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왜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너희들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의 삶을 형통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고 복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이 요구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반응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에는 그 반응들이 많이 소개돼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 모습이 너무 이 타락한 이 사람들 모습을 닮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기를, 야, 믿음 좋은 이런 사람들 내가 본받고 싶다. 내가 닮아가고 싶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받으라고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드러낸 반응처럼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래고래 말씀을 전해줘도, 여기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로 나왔죠? 선지자의 옛 이름이 선견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까지 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대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건만은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목이 얼마나 고다치는지, 목이 뻣뻣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만 목이 고들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심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목에 힘을 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들 조상들, 어느 시대 조상들을 얘기합니까? 모세시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도 목이 고다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엔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조상들을 쫓아서 그들을 닮아서 목이 곱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한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부르셨어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때는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한 개인 이삭에게, 한 개인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을 통해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기를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짐에 모세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 한 개인에게 주신 이제 언약이 아닙니다. 한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 히브리 민족과 맺으셨다 그래서 히브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러한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과 맺으신 언약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허무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요즘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 삽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요. 성경에서 허무한 것이라면 주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공허함을 채울 길 없으니까 헛된 것을 붙들어요. 그 빈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빈 마음들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우면서 사는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허무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무한 우상들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6절과 17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젠 금송아지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북이스라엘이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한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받들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이 바로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신을 갖다가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바알신앙이 그리고 아세라 신앙이 기존에 내려왔던 이 금송아지 신앙과 더불어서 함께 굉장히 번창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지나칠 만큼 열심을 내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한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주된 신이 바로 몰렉 신입니다. 몰렉, 몰록,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인데 여러분, 이 신을 섬기는 주된 특징은 그 아들을 불덩이 가운데 바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갖다 저지르기도 하는 바로 이 잘못된 우상이 바로
몰래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걸 섬긴다고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복술과 사술에 그들이 빠집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점을 치는 거예요. 예?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그런 식으로 갔다가, 예?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자, 이 모든 우상숭배는 뭡니까? 결국엔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복받으려고 시도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 되며,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래가 불안해지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장래가 걱정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장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했으면 참 좋았으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놓아사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왔어요. 본문 17절 맨 끝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아직 살아남았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생각하실 정도로, 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끝없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처럼, 예? 하나님 앞에 진노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범죄 질주를 해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거절하고 거절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겠습니까?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맙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3년 동안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갖다 포위했어요.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을 갖다가 섬기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땐 좀 봐줬어요. 봐줬는데 이 호세아 왕이 생각을 달리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애굽 왕 소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될 판인데 소를 의지했습니다. 하필이면 애굽 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 예? 소를 의지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살만에셀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애워쌌다가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역사의 시계바늘은 기원전 722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극적인 역사.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행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태풍이 불어오니까 나만 할 자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면 참 불쌍하지요.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되는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시도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예? 나라가 무너져버렸으니까 그 고초가 오죽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 속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이 본토에 일부가 남았어요. 텅 비어있는 곳에 아수르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식민지의 그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와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토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옮겨져 살게 되는 이방 백성들이 인근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피가 섞여지면서 그 민족은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지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위에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슬픈 역사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민족이 무너지니까 예? 이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폐망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죠. 아, 우리의 인생만은 무너지지 말았으면, 우리의 가정만은 무너지지 말아야지, 우리나라만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만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반석이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시편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에겐 넘어짐이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만 그게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손짓할지라도, 또 삶의 환경들이 참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좌소, 믿음이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났더니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고 교훈일 것 같으면 왜 성경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만은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말아야지, 우리 가정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참 무너져서 서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오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결심을 하는 복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